안녕하세요, 먹소미입니다. 오늘은 세종에 새로 생긴 냉삼집에 왔습니다. 초저녁부터 꽉 차서 30분쯤 기다리다 들어갔고요. 메뉴판입니다. 국내산 냉삼 600g에 34,500원이면 진짜 저렴하죠? 식탁보랑 수저 개별 포장된 식단 너무 좋습니다. 위생에 진심인 사장님 쌍따봉! 밑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반찬 구성도 너무 좋고 소스도 다양합니다. 배추김치에 파김치도 있고요. 구이용 채소들까지 공짜로 나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무한리필! 고기도 저렴한데 이래서 남는 거 맞아요? 건물주신가? 아, 아니구나! 절대 남기시면 안 돼요! 주문한 냉삼 600g 나왔습니다. 완벽한 비계 비율에 살코기 사이사이에 마블링까지 진짜 좋은 고기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얇은 냉삼은 절대 바짝 굽지 말고 살짝만 익혀 먹어야 육즙과 육향이 살아서 훨씬 맛나요! 잠수교집이나 나리에집 같은 유명하고 비싼 냉삼집이랑 비교해보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전혀 뒤지지 않는 맛입니다. 지방만 너무 깨끗하고 고소하고요. 육향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좋은 계기는 절대 바짝 굽지 말고 샤브샤브처럼 슬쩍 익혀야 그 진가가 나옵니다. 과자마냥 바싹 구우면 저렴이 수입산이랑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 소스가 다양한데요. 이 고추장 소스가 정말 맛있습니다. 먹소미는 원래 완전 쌈장파인데 이날은 이 소스에 더 많이 찍어 먹은 것 같아요. 파김치 얹어 서도 한 점. 파김치 나오는 고깃집은 완전 사랑입니다. 계란찜도 주문했습니다. 3,000원인데 비주얼 좋죠? 근데 겁나 뜨거워요. 용암인 줄 알았슈. 한참 식혀 먹어야지. 안 그럼 2,000장 다 까줘요.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김치찌개인데 너무 바쁘셔서 깜빡하셨는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내용물 실해유! 기본으로 나오는 찌개인데도 돈 내고 먹어도 될 맛이유! 리뷰 이벤트가 있길래 신청하고 꽃삼겹 서비스 받았습니다. 교대 2층 집 삼겹살처럼 생겼네요. 잘 구워서 먹어봤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개인적으론 냉삼이 더 맛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틀 후 재방문했을 때 주문한 안성탕면입니다. 라면도 엄청 꼬들하게 잘 끓이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이틀 만에 또 갈 정도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겠죠? 자주 가던 냉삼 고집이 없어져서 슬펐는데 더 맛난 냉삼집이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종에서 냉삼이 땡긴다? 무조건 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또 맛난 집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안 잡아먹지.